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 28일 뉴욕 목회자들과 함께 조찬 예배를 드리고 화합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과 미국의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화합의 기도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지난 28일 대동연회장에서 조찬 기도회를 열고 협력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이 목사는 뉴욕 목회자와 총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진 것입니다. 이 목사는 이날 거대한 소용돌이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에 기도하는 천만 성도가 없었다면 무너졌을 것이라면서 함께 기도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 않는 미국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이날 순복음 북미 총회장 양승호 목사와 선교사 등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송병기 목사는 이날 한국과 미국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편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는 제42차 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뽑고 12개 지방회의 협력을 다져갈 계획입니다.